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책을 통해 기초과정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을 어깨 너머로 배워서 무작정 따라해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식자재를 쓰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영양학 말입니다. 영양학. 가족들을 위해 밥 차리는데 뭐 어느 것이 몸에 더 좋은지 영양학 책을 붙들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한 끼의 영양을 담당하는 영양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식자재들을 알아내서 그것들을 우리 밥상에 올려놓으면 될 일입니다. 영양사들이 괜히 썼으려고요. 더구나 국내 최고 병원의 임상 영양팀이 꼽은 식자재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팀이 환자의 항암과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슈퍼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9988234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입원 환자들의 식사를 맡고 있는 대형 병원의 임상 영양팀은 영양가 높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가격 변동도 크지 않고 1년 내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식자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왔을 겁니다. 그러니 그것만 알 수 있다면 우리도 영양가 높은 식자재를 구하느라 애쓰지 않고 비싼 돈 들이지 않고 1년 내내 만들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괜히 효과도 알 수 없는 건강보조식품을 비싼 돈 들이며 꺼림직한 마음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팀이 즐겨 사용하는 7가지 슈퍼푸드 식자재와 그것들의 영양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실용과 이론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팀이 꼽은 슈퍼푸드 첫 번째, 버섯. 본초강목과 동의보감의 버섯은 오래 살게 하고 얼굴빛을 좋게 만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기운을 돋우고 식욕을 증진시켜 위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여 종 이상의 식용버섯에 대한 영양 분석을 연구한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연구조사한 대부분의 버섯에서 항암, 면역조절, 콜레스테롤 저하, 항염증, 암전이 억제 등의 효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괜히 비싼 버섯 드실 필요 없는 거예요. 버섯은 다 그런 효능들을 고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버섯이 이렇게 슈퍼푸드 반열에 오르게 된 이유는 바로 버섯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의 강력한 면역 증강 기능 때문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버섯, 효모, 곡류의 세포벽에 존재하는 물질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액으로 흡수돼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팀이 꼽은 슈퍼푸드 두 번째, 고등어. 고등어는 고도의 불포화 지방산인 EPA가 어류 중에 가장 많아 동맥경화, 혈전증,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의 성인병 예방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혈관 확장, 혈소판 응고 억제, 혈압 강화, 콜레스테롤 저하작용의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의 지방산인 DHA와 EPA는 암 예방과 두뇌 발달, 기억력 향상,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등어는 비타민 A 함량이 매우 높아 면역력에 좋고 필수 미네랄인 셀레늄 함량이 높아 피부 노화 방지와 면역력 증진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팀이 꼽은 슈퍼푸드 세 번째, 단호박. 단호박은 서양 호박의 한 품종으로 남아메리카 고원지대가 원산지입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한 맛으로 밤호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단호박은 쪄서 먹기도 좋고 죽, 스프, 샐러드 등의 요리에 많이 이용되죠. 이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노화 방지, 시력 보호, 면역력 강화, 항암 효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의 성인병 예방 등에 여러 효능이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와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팀이 꼽은 슈퍼푸드 네 번째, 무. 옛부터 가을에 먹는 무는 인삼보다 좋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무가 인삼보다 좋다는 이유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아, 이름 어렵네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종양을 억제하고 DNA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차단하는 해독효소를 간이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무에는 비타민 A와 C, 그리고 엽산, 칼슘, 칼륨과 같은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뛰어나고 소화에 좋고 골다공증과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팀이 꼽은 슈퍼푸드 다섯 번째, 당근. 당근 하면 무엇보다 베타카로틴을 떠올릴 만큼 당근이 갖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성분에 대해서는 익히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독성 물질과 발암 물질을 무력화시키고 체내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여러 채소들이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지만 그 중에도 당근에 제일 많은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의 효능을 보자면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심장병, 관절염, 알츠하이머, 당뇨, 뇌졸중에 좋을 뿐만 아니라 안구 건강과 노화를 방지해서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폐 건강에도 효능이 있다고 그러네요.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팀이 꼽은 슈퍼푸드 여섯 번째, 사과. 사과는 칼륨, 비타민C, 유기산, 펙탄, 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플라보노이드는 과일, 채소, 허브의 적색, 청색, 그리고 노란색을 나타내는 주요 성분인데 암 발생의 위험을 낮추는 등 다양한 질병들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일 아침 사과를 먹으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사과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포만감을 지속시키고 면역력 체계를 증강하고 폐건강 증진, 두뇌 건강 효능, 그리고 다이어트 효과를 지녔기 때문이에요.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팀이 꼽은 슈퍼푸드 마지막 일곱 번째, 감. 잎이 무성한 감나무 밑에 서 있기만 해도 건강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감은 그야말로 비타민의 끝판왕입니다. 감에는 비타민 A, B,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감 특유의 그 떫은 맛은 탄닌이란 성분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비타민 C처럼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로 회복, 노화 방지,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예방 효과를 가져다주는 이로운 성분입니다. 이 밖에도 감은 알코올 분해 작용을 해서 숙취 해소에도 좋고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다만 이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저해해서 변비, 빈혈, 저혈압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임산부와 이들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강에 이로운 음식, 보약은 먼데 있지 않았습니다. 또 가격이 비싸야 몸에 좋다는 것도 잘못된 편견이죠.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팀이 꼽은 슈퍼푸드, 버섯, 사과, 감, 고등어, 단호박, 당근, 무. 가격도 착하고 시장에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이 7가지 슈퍼푸드를 늘 곁에 두고 드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